기법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박서준 전문가, 제가 영웅 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이선 기법이라고 해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수급을 이용한 선침의 기법입니다. 이슈를 이용한, 나오기 전에 수급을 이용한. 야, 여러분들 다들 이슈가 나오면 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앵커님도 이슈 나오면 저거 사야지 하다가 물린 경우 많이 있지 않으세요? 아,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사는 경우에는 많이 늦은 경우나 아니면 그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일 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손실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앵커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잘 네. 체크해 주셔서 투자하시면 시청자분들과 함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선 기법이라고 해서 쉽죠? 이선. 이슈가 나오기 전에 수급을 이용한 선침의 기법이고요. 이제 대반, 요거는 대반 기법이라고 해서 검색식입니다. 황금선을 이용한 대박 수익 반등 검색식인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 나온 이후에 쉬어가는 눌림목 타이밍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짧게는 30%, 많게는 100%, 200%까지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방 기법, 네, 우량주 5일선 반등 기법인데 여러분들 우량주 투자하실 때 어떻게 투자하세요? 장기 투자하세요? 앵커님은 우량주 혹시 투자하시나요? 네. 그렇죠. 우량주 위주로 중장기로 보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만 원대에 있다가 지금 아직도 6만 원대인데. 그렇죠. 또 어떨 때 보면은 꼭 장기 투자가 해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장기 투자가 꼭 해답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우량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우량. 우량 아시죠? 우량아처럼 덩치가 커서 그런 건데 덩치가 큰 종목일수록 돈이 많이 돌아야지 상승이 나오고 또 하락이 나오는데 그 폭이 상당히 제한적인 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가야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가만히 들고 있는다고 해서 또 올랐다 떨어졌다 요거에 아 어제는 수익인데 오늘은 또 마이너스네 아니면 보합이네 아 어제 팔걸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우량주 5일선 반등 기법을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래서 이선 기법. 자, 이슈가 나오기 전 수급을 이용한 선침의 기법.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먼저 종목. 다이나믹 디자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월 30일이 타점이었습니다. 중요한 타점. 자, 3,300원 부근. 자, 아까 말씀드린 데 이선 기법의 가장 중요한 맥점은 저점을 횡보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항상 저점에서 사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아, 저거 체크해 놨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어떻게? 벌써 급등을 시작했죠. 그거에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자, 요 앞에서 거래량 전과 다른 앞전과 다른 10배 이상의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잡고 움직이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의 움직임,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샀다가 바로 다음 날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날에 지지를 하는가 보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고 그 다음에 또 거래량이 더 들어와요. 근데 앞전과는 더 큰 거래량.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메이저 수급이 크게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 종목 앞선에서 3개월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충분히. 자, 횡보 구간이라는 건 거래량 없이 횡보 구간이라는 건 서로 물량이 크게 없이 서로 사고 팔고만 반복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시청자분들 피말리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 갑자기 없던 큰 거래량,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이제 메이저 수급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곧 이슈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선 기법이 이슈가 나오기 전 선침에. 자,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점점점 여기 상한가 같기 때문에 2연속 상한가 같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큰 거래량.
나오는 부분에서 아 제가 여기서 기법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 팁 하나 또 드릴게요. 여기서 갭상승을 해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부분에서 여기 또 위에 선을 딱 그어보면 어떻게 되죠? 자 지지와 저항,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갭상승해서 올랐다가 큰 거래량 나고 조정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지지를 합니다. 요 지지선, 지지선이 확립이 되고 요 윗선은 뭐다? 저항선, 저항.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은 이럴 때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 지지선을 지지를 하죠. 그리고 여기 저항선을 하는데 저항선을 이때 돌파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갭으로 떴습니다. 갭상승. 자 그러고 나서 저항선. 자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저항선이 바로 지지선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여기서부터는 지지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지지를 하고서 또 한 번에 급등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성기법으로 270%라는 수익률. 얼마 만에? 그렇죠. 약 한 2주 만에. 앵커님. 네. 제 설명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오, 너무 듣기 편하고 좋은데요? 네, 지지와 저항. 오늘 좀 이해가 쉬우시죠? 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기법의 두 번째, EM 플러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2차전지 관련주죠? LFP 배터리와 리튬, 그리고 가장 EM 플러스의 이슈인 바로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제 실사를 갔다 왔다. 아직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발표가 난 기업들은 급등을 막 하죠. 지금 현재 사우디가 라마단 기간이라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에 횡보를 쭉 해오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드디어 없던 거래량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잘 보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봐야 된다. 급등. 그 거래량이 급하게 터진 후에 움직임. 근데 살짝 지지를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가 또 쓰이는 거예요. 자, 여기 뿅뿅뿅뿅뿅뿅 딱 해서 지지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매수 타점을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월 10일 타점, 4,600원 부분 타점을 잡습니다. 자, 이 종목도 그러고 나서 큰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또 횡보하고 또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250%라는 큰 상승, 대세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자, 저점에서 횡보하다가 이 종목은 솔직히 방열 사업 그리고 특장차, 소방기구들, 소방차에 들어가는 부분들, 소방차 부분들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뭐만 하겠다. 요즘 앵커님 뭐만 네. 붙으면 급등 상한가를 달리죠? 아, 2차 전지죠. 그렇죠. 네. 2차 전지죠.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올라가는데 2차 전지 여러분 지금 에코프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겁이 나서 못 사시죠. 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단기적인 단타만 트레이딩이 되시는 분들만 노리는 자리고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 체크해서 자, 이선 기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앵커님. 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이벤트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선 기법이 적용되고 나서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EM 플러스가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강의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은 이선 기법이 적용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강의 시간 통해서 계속 들어볼 거고요. 잠시 짬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노란톡방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오늘 첫 방송에 들어간 전문가 박서준 전문가, 영웅 전문가입니다. 자, 아래쪽에 노란톡방 들어
들어올 수 있는 QR코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이 네모난 QR코드가 화면에 들어가게끔 인식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안에 영어로 된 링크가 나타날 건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날 겁니다. 그 비밀번호란에는 7788 이렇게 숫자 네 자리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이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시크릿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첫 방송인데 무려 다섯 종목이나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2차 전지, 오늘 아무래도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소재 관련주, 양극재는 일제히 차익실현 매물을 맞으면서 하락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가고 있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죠. 오늘 장비주로 이제 순환매가 넘어가는 장세다라는 말씀을 또 앞서 해주셨는데 이 시크릿 종목 가운데 또 2차 전지 장비주, 뭐 폐배터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 오늘도 방송 말미에 시크릿 공략주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서준 전문가 계속해서 좀 강의를 들어볼게요. 또 어떤 종목들이 이선기법에 적용을 받았나요? 네, 이선기법. 보시면 되게 쉽죠? 이슈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아까 다이나믹 디자인도 니켈 관련 이슈가 따라붙게 되고, 자, 이슈가 터지기 전 선침의 기법, 그래서 이선기법인데, 그리고 나서 EM 플러스도 이슈가 터지기 전에 선침의 기법. 자, 오늘 또 세 번째, 박셀바이오, 예시로 박셀바이오 준비했습니다. 박셀바이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임상 중단 포기로 인해서 10만 원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이 어떻게 됐죠? 3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치만 지금 다시 부활의 시점을 타오르고 있고, 요번에 아마케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시약청에서 이제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네. VAXNK, 요 부분을 승인했죠. 근데 이선기법이 이게 어떻게 통하냐? 자, 박셀바이오도 전에 없던 큰 거래량들이 하나둘씩, 요거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갑자기 나오면서 지지를 하죠. 중요한 부분은 지지를 하는 선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지하는 선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거래량 나온 캔들에서 지지를 하는가? 그럼 지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오죠. 자, 중요한 부분은 이때 놓쳤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상승 후 우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것도 한 번 더 아까 이어서 그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국거리 장단. 여러분들 아시죠? 국거리 장단. 국거리 장단은 제가 조금 변형한 건데 국거리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장대 양봉 이외 단봉이다. 에크님 이해 쉽게 하셨나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국거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우리 소고기 먹어야죠. 수익 내서 장단 맞춤이라고 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 이렇게 단봉이 나오는 경우, 요 라인선, 지지선을 지켜주면 장대 양봉 다음에 단기, 단봉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이게 앞에 차트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거리 장단,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국거리 장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또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점 이후에 박셀바이오가 여기 상한가를 가고 이때 식약청 허가가 나오면서 상승이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서 이제 오늘까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여기 지지선으로 돼서 여기를 지지한다면 추가적으로 이 언저리 부분 얼마죠? 57,000원? 네, 57,000원 부분을 지지한다면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박셀바이오 여기서 언제? 4월 3일, 이번 달 초였습니다. 10일, 10거래일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벌써 84%라는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침에, 여러분들 선침에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상승 나오기 전에 미리 저점에서 잡아두면 푸근하게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 엄청난 급등을 나와서 이슈가 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챗GPT. ChatGPT 관련주죠. 인공지능 AI로 대주주가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죠. 엄청난 그룹들이 왜 코난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이슈가 상장할 때 벌써 이슈가 됐었고 그 이후로 상장 이후에 쭉 그냥 조정만 받고서 쭉 빠졌어요. 근데 코난 테크놀로지도 동일하게 여기 저점에서 큰 거래량, 여기 밑바닥에 있던 거래량이 이렇게 점프업을 하는 거래량이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32,000원대 타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지속적으로 상승 나왔죠.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 저항. 그래서 저항을 돌파하니까 또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청자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저점에서 거래량이 나와서 엄청나게 10배 이상 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지를 하는 부분. 그래서 두 번째 날에 매수 타점을 잡고 그 다음에 공략 타점을 잡으면 이렇게 총 얼마? 370%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선 기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어디서도 이런 얘기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거래량. 이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다음에 이제 캔들을 보셔야 됩니다. 캔들이 지지를 해주냐 못 지지해주냐. 다음날 바로 올랐다고 사서 그날 거래량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아니면 종가로 탁 사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심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조정받으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내려도 걱정, 올라도 걱정. 조금만 올라도 팔아야 돼? 그리고 조금만 내려도 이거 손절해야 돼? 이러시잖아요. 그런 걱정 없이 여유롭게 천천히 지지하는 거 보고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캔들, 지지하는 캔들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슈, 큰 이슈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인공지능 기업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음성을 자동적으로 텍스트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모의 훈련 같은 것들. 그래서 항공우주가 지금 지분을 갖고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바로 항공산업, 항공산업 부분에서 이제 비행사들, 항공우주 조종사들의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맡고 있고 또 SK텔레콤과 함께 최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 부분과 인공지능 부분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이제 네이트 검색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조정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있으면 반등의 골든 타이밍이 온다. 황금 대박 기법. 그거 올 거니까 요거는 또 이어서 다음번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슈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급등하는 상승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는 수익으로 돌아온다.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는 거 체크하고 나서 그리고 캔들 보시고 이슈, 그 다음에 항상 이슈가 터져나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수익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법. 자, TSI. 여러분들 2차전지 장비주로서 여러분들 전극을 만들 때 믹싱 장비입니다. 근데 2차전지 장비주들을 잘 봐야 된다는 이유. 이따도 또 한 종목 더 소개시켜 드릴 텐데 히든 종목에서
시크릿 종목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삼성 SDI, 그리고 SK온,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부분 다 같이 납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믹싱 장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상당히 시제품 테스트를 끝난 후에 완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맞는 제품을 주문을 하기 때문에 변경이 없어요, 잘. 왜냐하면 그만큼 맞춘 사양을 맞추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라 지금 이슈가 뭐가 있죠? 앵커님, 미국에 지금 삼성과 삼성 SDI가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아, 그쵸. 공장 증설하려고 하고 있죠. 그쵸. 공장 증설하면 공장 그냥 겉에만 만들고 마는 게 아니죠. 안에 그쵸. 뭐가 들어가죠? 안에서 장비 다 넣어야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사이클이 아니고 바로 앞에 붙는 게 슈퍼 사이클.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 근데 또 중요한 게 중국도 지금 현재 공장들을 엄청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장 계속 늘리는 거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삼성 SDI도 중국에 추가 공장.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메가팩토리, 그렇죠? 메가팩토리 생산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TSI 보도록 하겠습니다. TSI도 이성기법을 통해서 자 전에 없던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하고서 거래량이 버텨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쭉 하락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버텨준다. 그러면 그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죠. 공략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빠지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천천히 기다렸다가 자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저희는 미리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항으로 되는 부분이고 저항을 돌파하는 부분 그 부분을 본 거고 이 밑에 이 타점에서도 한 번 더 잡아도 공략해도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캔들이 기준이 돼서 저항이었던 부분이 이제 여 위로 자리를 잡으면서 바로 뭐가 되죠? 바로 지지가 되는 겁니다. 지지선이 돼서 이제 상승을 시작하고 또다시 이 부분이 또 지지선이 돼서 쭉 오다가 얘는 좀 횡보가 조금 길었어요. 횡보를 좀 길었는데 여기 큰 캔들 나오는 부분은 지지하고서 다시 한번 상한가 가고 급등을 이어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TSI 같은 경우도 동일하죠. 지지와 저항을 잘 알게 되면 여기 상단 꼭지점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되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 부분을 잘 지켜주는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